중생은 모르고 하면 중생이고요. 알고 하면 보살이죠. 아, 이게 원래 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이렇게 해야 원래 되는 거야. 불법도 이거야 라고 알고 하시면 보살이고, 자기도 모르게 룰을 지키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인욕하고 있고 열받으면서 인욕하고 탐진치 속에서 베풀고 있고 탐진치 속에서. 중생은 어떻게 왜 탐진치 덩어리인데 육바라밀을 그렇게 흉내를 내나요? 불성 없는 양반은 없으니까요. 불성에서 올라옵니다. 양심에서 올라옵니다. 양심이 불성입니다. 불성이 작용할 때 육바라밀 하면요, 이게 양심 다예요. 지금 동서양 어디 가서도요,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면요, 누구나 양심에 맞다고 합니다. 실험을 한번 해보심. 그리고 육바라밀이, 뭔가 육바라밀이 안 맞으면 분명히 여러분 찜찜하실 거예요. 즉, 내가 남한테 되게 옳은 말을 했어요. 계율상 그러면 안 되지. 호되게 지적을 딱 했는데 뭔가 찜찜하시죠? 지적하고 나면. 뭐냐면요, 알아요, 자기는. 남이 나한테 이렇게 옳은 지적이라 할지라도 남이 나한테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 나쁘겠다는 걸 알아요. 그럼 뭐가 부족했죠?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부족했던 거예요.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게 부족했던 거예요. 지게만 강조하다가 보시를 못했고, 어떤 내가 지켜야 할 선을, 그 지게도 사실 문제가 생겨요. 보시를 못하면요, 내가 선을 잘 지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좀 어긴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상황을 제대로 인욕을 못한 것 같다. 분명히 나도 알았는데도 그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 식대로 일을 처리한 것 같다. 이런 게 총체적으로 반성이 쫙 됩니다. 이게 보살도 공부의 이제 핵심입니다.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찜찜한 줄 알고 다음엔 더 잘합니다. 이게 계속 진행되려면요, 견성을 못하고는 사실은 이 진행이 힘듭니다. 인간적 노력으로 계속 진행하다간 지쳐요. 왜냐, 불성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면. 근데 불성과 딱 소통이 돼서 견성을 하고 나서 정해쌍수, 견성을 늘 유지는 못하더라도 선정과 지혜 상태에서 판단할 때는 찰나라도 사실은 견성 상태죠. 그때 판단하면 딱 맞습니다. 찰나 불성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 곧 후련합니다. 근데 내 욕심이 충만할 때, 탐진치가 충만할 때 분석하면 분석이 엉망이 돼요. 남의 입장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엉망입니다. 내 위주로 배려했던 게 드러나요. 내 위주로. 나조차고 했던 게 다 드러나요. 그래서 그런 걸 매일매일 닦아가시는 게 사실은 이게 점수의 핵심이기 때문에, 이게 도노만 강조하다가는요, 보살도가 안 이루어집니다. 보살도의 진짜 맛은요, 점수 쪽에 있어요. 도노는 당연히 중요하죠. 뿌리니까. 그런데 꽃을 피운다는 거는 육바라밀이 전반적으로 만개해야 꽃이 핀 거거든요. 화엄세계라는 거는 결국 이 육바라밀의 꽃으로 우주를 장엄하게 하겠다는 건데, 그게 화엄이죠. 꽃으로 장엄하다. 근데 그 꽃이 결국 이 육바라밀의 꽃이고 양심의 꽃인데, 그러면 내 역량에 맞게 작으면 작은 대로, 작은 꽃도 이쁘면 되잖아요. 큰 꽃, 작은 꽃, 우주를 꽃밭 만들겠다는 게 화엄 사상인데, 꽃을 피우려면 육바라밀이 아니고 작은 꽃이라도 피울 수가 없다. 근데 자기도 모르게 중생들도요, 보고 있으면 중생들도, 이런 도리를 모르는 중생도 양심 따라가다 보면 꽃을 피웁니다. 육바라밀의 꽃을 피웁니다.